안녕하세요. 혈압나빠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이코인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파이코인을 안 올리려다가 어제 제가 엊그저께 해서 올렸는데 이게 또 말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 보통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 그래 어제 카톡에 이제 제 카톡에 개인적으로 그때 어제 저녁 몇 시지? 9시? 10시 돼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 왔는데 사기니 뭐 다단계니 뭐 스캠이니 뭐 이런 말을 문자로 해가지고 뭐 계속 카톡을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파이코인을 막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짜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막 깊숙이는 몰라도 지금 돌아가는 형태를 봐서는 이 코인이 파이코인이 비트코인보다는 그만큼 높게 올라갈 거는 같아요. 뭐 가격 말고 이렇게 이 자체가 지금 파이코인 자체가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랑은 좀 틀린 개념이고 이게 이제 화폐 개념이다 보니까 세계 공용화폐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라 좀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파이코인보다는 더 이제 좀더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목적이 더 깊은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뭐 시간이 십몇 년 지났지만은 많이 올랐지만 근데 파이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뭐 크게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적정 수치까지 될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당연히 다 조금씩 올랐으면 하는데 이분 말은 그렇더라고요. 이분 말은 다단계고 사기라는 거예요. 그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치고 치고 내 밑으로 계속 깔아서 먹는 거는 나만 먹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굴 앓을까서 계속 요런 게 다단계. 이거는 다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다 같이. 밑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그건 다단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사기네. 뭐,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좀 나는 좀 조심히 얘기를 했으면 이거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전부 뭐 바보 뭐 또라이도 아니고 제 주위에도 지금 의사분도 있고 뭐 교수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뭐다뭐 바보래 가지고 뭐 그걸 하고 있는 거 신기하고 또 지금 조카가 7살인데 이 조카는 뭐라 그러냐면은 삼촌 아침 이거 지금 눌러요? 오늘 눌러 언제 눌러요? 저한테 매 전화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어리니까네 어리니까 이제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을 수한 거고 근데 뭐 호기심이에요. 재미로 신기하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파이코인 솔직하게 전 개인적으로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귀찮아서 하루에 한번 누르는 거 귀찮아서 제가 지금 왜 이거를 그래도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저도 뭐한 지가 좀 됐지만은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에서 시작하면 그나마 좀 아니 솔직히 개인 돈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코인이 아니 100원이라도 내일 모레 이제 상장 거래소에 돼가지고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이분 또 개인정보 얘기했더라고. 개인정보 지금 그걸 최대한 지금 안 하고 해킹 이런 거다그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뭐 아니 뭐 카드 이런 거는 다 개인정보 다 우리가 안 불러주나? 전화로도 다 해가지고 뭐 주민등록 다 불러주고 다 똑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뭐 통장이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은 이런 거안 하겠죠. 근데 간절하거나 대출 있거나 혹시나 이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 교수 의사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거 안 하는 거 이걸 뭐안 할까 아마? 갑자기 좀 흥분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안 하시는 분들은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다가 진짜 만일에 그냥 뭐 이게 지금 2019년도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나와같이 2019년 3월 14일 파이 3.14 3월 14일 이제 내일모레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월 14일 그게 3년째인데
2019년, 20년, 21, 22년, 3년째인데 만일에 했어, 했는데 내가 하라고 막 했어. 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겠지. 내가 하라니까 야, 이 돈 되겠다 하고 막 했겠지. 근데 이게 흐지부지돼가지고 그냥 다 무마가 됐어. 그럼 지금 4천명, 4,500만 명인데 어? 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 나라 국가가 그 사람들은 뭐 2019년부터 지금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덜 아프겠지. 근데 시작할 때부터 2019년부터 한, 이걸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이거는 세상 바깥으로 거의 나올 단계가 다 임박해졌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비트코인도 100얼마 뭐 400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5천만원 6천만원 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트코인보다 유저 수도 일단 많아. 그리고 시스템도 첨부계 개인정보 이런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커버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속도도 빠르고 핸드폰으로 다 채굴되고 간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다고. 더 앞서갈게 이게 파이코인이래. 저는 이제 꿈속에서나 이제 만일에 이게 파이코인이 잘 됐을 때 저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돈을 전부 다 만원권으로 싹 바꿔가지고 저 이제 창고에다가 돈을 막 재놔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그 뭐라 해야지 그 뿌듯함, 이걸 언제 다 쓰냐 이런 생각들을 그냥 문득 한번 해봐요. 아우 정말 꿈만 같아. 저는 정말 이렇게 이제 쫙 싸갖고 오늘 한 덩어리 내일 한 덩어리 막 그렇게 꿈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크게 이게 진짜 이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잘 크게 터진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아우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아찔해. 아니 근데 제가 안 되는 것만 혹시나 뭐 안 되면 그냥 많은 거지 뭐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만일에 잘 됐어 이렇게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잘 터졌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는 이미 다 늦었어. 이제 다 늦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한다고 뭐 욕을 하고 뭐 막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제 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나와 보니까 눈으로 이제 보이니까 이제 아씨 그때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그냥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모아서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 니콜라스 박사 지금 이렇게 그 사람 또 어깨 뽕에 좀 탁 뽕 좀 좀 달아줘야 나중에 잘 됐을 때 우리한테 또 다른 뭐 보너스 같은 그런 또 영양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좋지. 단지가 커지면 그때 가서 이제 파이코인 우습게 봤던 사람들 이제 다 무릎 꿇는 거지 이제. 아무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저는 그래요. 안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샘이 나서 나중에 잘 되면은 또 샘이 나겠지. 잘 되면 샘이 나는데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막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시작도 안 하는데 이거는 투자가 들어가는 내 돈 투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고 이게 잘 되면은 그나마 삶에 또 여유가 또 생기잖아. 잘 되면은. 근데 이거를 그냥 얘기해 야 그런 건 안 해. 돈은 뭐 노력해서 벌어요. 아니 도박 이런 거는 이제 뭐 불법이고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는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벌든 뭐 노력을 해서 벌든 뭐 땅을 파서 벌든
어차피 돈은 돈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벌어서, 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게 뭐, 어? 돈 벌? 어? 그게 잘 된 거냐? 돈 버는데 뭐 귀천이 어딨어요. 어?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이게 지금 나쁜 짓이? 아, 참. 저는 파이콘 이거 영상을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파이콘 말고 저는 다른 영상들을 이제 저 개인적인 또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파이콘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죽어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뭐 가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거 친척들, 자식, 조카, 동생, 여동생, 여동생 친구들,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운동하는 동생들, 저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 동생들, 에이 형님 되겠어 그러면서 해. 그러다 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 형님 이건 뭐 되겠어요. 야 되든 안 되든, 만일에 안 됐어, 안 되면 그냥 뭐 많은 거지 뭐 저한테 뭐 어?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 걔가 뭐 걔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난 지금 그 카톡에 오신 분이 젊으신 분인지 나이 드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영상을 제 영상 말고 이 파이코인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영상을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좀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고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그 개인정보 문제는 그거를 보완하려고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또 뭐 또 걸리면 또 테스트를 해서 또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지금 그래서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곧 나옵니다. 곧 진짜 나와요. 상장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그래서 상장은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지금 아직 잘 안 돼 있으니까 메인넷이 안 나올 뿐이지 곧 나옵니다. 나오고 만일에 시초가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 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시초가가 얼마 안 나왔어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시초가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아 이게 뭐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000원밖에 안. 아니 1,000원이 어디요. 10만원, 뭐, 5만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일당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1,000원, 앉아서 1,000원이 어디서, 뭐, 어디서 나오냐고, 땅을 파서 나와? 안 나와? 저는 내 애한테도 그래. 야, 10원이 어디서 나와, 임마. 니네 여기, 아빠가, 바깥으로 밀어볼게. 니네 여기서 10원 구할 수 있냐고. 막말로 얘기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앉아서 어떻게 보면은 앉아서 계속 그냥 비나이다 기도를 하는 거죠.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1,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어우 1,000만원,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진짜 어우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코인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몇 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렸다 시기를. 근데 100만원 1,000만원이 뭐 바로 팔아도 괜찮죠. 근데 많으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팔 것 같아.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면은 어우 바로 팔 것 같아. 코인 많으신 분들 팔겠지. 저 같아도 이제 바로 팔겠지. 그걸 굳이 뭐 안고 갈 필요도 없어. 근데 없는 사람들은 좀 안고 가다가 어느 적정 수치에 딱 올라가면 그때 이제 좀 팔고. 근데 시초가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오면 맨 처음 시초가가 뭐 314달러 뭐 3.14달러 뭐 얘기를 하는데 뭐 30만원 40만원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진짜 괜찮은 거죠. 정말 진짜 뭐 아우 뭐 하늘에 대해서 뭐 감사해야지 그 정도 올라가면. 그리고 그걸 또 계속 기다리고 1년, 2년, 3년 안고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데 거의 뭐 좀 올라간다고 보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도 하지만 지금 뭐 하락 추세지만은 이러다가 지금 뭐 1억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1억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찍을는지는 뭐 상황이 반대. 뭐 찍을 수도 있고 하나당 1억이면 진짜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트코인에 많이 땅을 쳤던 분이 이제 파이코인으로 많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2008년 9년 그때 이제 아는 형님이랑 같이 헬스하는 운동하는 형님이랑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야 20개만 사라 100개만 사라 지금 1000원 정도 하니까 사라 그랬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아이 저게 뭐 동전 쪼가리가 뭐 저게 뭐가 되겠어. 근데 그 형님은 지금도 한 50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빌딩을 사고도 그게 뭐 50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빌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코인 해서 지금 파이코인을 또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나한테 저도 뭐 절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하니까 야 파이코인 이번에 해라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아무튼 뭐 저한테 그 뭐 카톡 주신 분도 고맙고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구독자분의 한 분 같은데 하세요 지금 파이코인. 지금이라도 안 하시면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뭐 아니 솔직히 해보고 뭐 안 하면 아니면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봐 아니라 그랬잖아. 아 그러면 그냥 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내가 어떻게 제가 뭐 그분한테 해줄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어딘 솔직히 뭐 이거라도 기대를 솔직히 하는 게 좀 낫잖아요. 그래도 많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 이거라도 좀 잘 되면은 좀 좋을 텐데 기대가.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디서 그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냐고. 뭐 다른 데 돈 나올 구멍이 있으면은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데 돈 나올 구멍이 없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네.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좀 이렇게 막 시작 막 설득하려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결론은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뭐 지금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파이코인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파이코인 곧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초가 가격은 뭐 10원이 될지 100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곧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